요즘 고객님들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길거리원이 되기 싫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멘토,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유글로우 원장님과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어떤 컨텐츠가 준비가 됐나요? 다가올 2022년 헤어스타일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선물 같은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고요. 올해 정말 많은 헤어스타일이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많은 고객님들 커트를 해주셨을 텐데 어떤 헤어스타일들이 올해는 좀 많이 보였나요? 아이비리그 컷이나 리프 커트를 많이들 하셨어요. 짧은 머리나 긴 머리 이런 느낌들이 많이 보였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연예인분들이나 길거리에 보면 아이비리그 컷 한 분들 굉장히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기존 머리에서 변화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머리를 해야 되지?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짧은 머리도 해보고 긴 머리도 해보면서 잘라야 되나 길러야 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헤어스타일 변화를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보였던 헤어스타일 중 하나가 바로 리프컷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리프컷을 많이 했고 리프퍼 하는 고객님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올해는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리프컷으로 머리를 기르면서 점점 안 어울려진다? 여성스러워진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바로 히피 리프펌입니다. 기존의 리프펌과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기존의 리프펌은 흐르는 느낌으로 더 부드러운 느낌이었다면 깡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하신 머리는 히피랑 스왈로를 더 응용해서 시선을 더 분산시켜서 디자인이 들어간 펌이에요. 이런 히피펌을 더하니까 제 얼굴형에도 어울리면서 힙한 헤어스타일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 리프컷을 기르시는 분들 중에서 잘 안 어울린다 하는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모시 샬라메라든지 디켄 블루맨 배우님께서 이런 머리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페미적인 섹시한 느낌이 나는 헤어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나라 셀럽이라고 한다면 이재용님이나 방탄소년단 정국님이 많이 하는 헤어스타일이죠. 많은 분들이 도전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얼굴형한테 좀 잘 어울릴까요? 깡님처럼 얼굴에 윤곽이 좀 있으시고 세로의 기장감이 있는 얼굴형이신 분들이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세요. 이 머리를 하면서 느낀 게 광대 부분을 좀 가려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볼륨이 있으니까 얼굴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느낌. 많은 분들이 도전해봐도 좋지 않나. 플랫컷이 뭔가요? 아이비리그에서 변형된 스타일로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비리그 컷은 조금 더 짧고 스포티한 느낌의 헤어스타일이라면 플랫컷 같은 경우엔 기장감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자연스러워진 헤어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아이비리그 컷, 슬립 컷 이런 느낌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때 장대 회장님 머리 했냐고 굉장히 많이 혼이 났거든요. 사실 그 머리 했을 때 예약이 꽉 차서 유글로우에서 안 자르고 다른 미용실에서 잘랐는데 그때 실패해서 장대 회장 머리가 됐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굉장히 올드해 보이면서 촌스러워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과한 느낌이 또 있었어요. 네,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스타일보단 플랫컷은 자연스럽게 앞머리가 내려오면서 올드해 보이지 않고 세련돼 보여지는 느낌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연예인분들을 보면은 정혜인님이나 유아인님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래퍼분은 코드 쿤스트님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보면 느껴지는 게 원래 이분들이 아이비리그 컷을 했던 분이잖아요. 자연스럽게 기르면서 플랫 컷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 머리의 핵심은 뭔가요?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헤어라인을 전부 노출하면서 오픈된 머리라면 플랫컷 스타일은 헤어라인의 노출을 보완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이비리그 컷을 하고 싶은데 도전을 못했던 분들이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레이님도 이런 머리를 하는데 굉장히 멋있고 세련됐더라고요. 스트릿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댄디한 룩, 캐주얼한 룩 다양하게 어울리기 때문에 고민성이 넓은 헤어스타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컷 은 어떤 얼굴형에 추천드리고 어떤 얼굴형에 추천하지 않나요? 얼굴에 윤곽이 부드럽고 동그란 형태이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얼굴에 윤곽이 강하거나 얼굴이 기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워낙 스타일이 직선적인 느낌이 많다 보니까 둥근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게 보완이 될 수 있고요. 각지신 분들은 이런 직선적인 느낌을 하면 오히려 더 날카로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고 대중분들이 많이 하는 헤어스타일이지 않나 싶은데요. 가르마펌도 아 유행이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행 없이 꾸준히 내년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앞머리 기장감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둥근형이시든 윤곽이 있으시든 기신 얼굴형이시더라도 다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스타일링하거나 관리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짧은 머리는 제품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단 까다롭거든요. 근데 가르마 스타일은 샴푸하고 나서 말리기만
웬만하면 스타일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스타일이 없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스타일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많이 보여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런 것 같아요. 가르마 스타일이 다 똑같은 느낌이 아니라 컬감을 통해서 다르게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지리산 드라마를 봤는데 배우 주지훈 님이 가르마 펌을 했는데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조금 더 히피한 무드를 더 섞어서 표현감을 더 주신 것 같아요. 힙한 그리고 캐주얼한 느낌을 더한 헤어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지창욱 님이나 박혜진 님도 자연스러운 가르마 펌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르게 보이는 가르마 펌이 2PM 준호 씨와 송광 씨 가르마 펌이에요. 웨이브를 딱 줘서 끝내는 게 아니라 웨트한 제품을 발라서 섹시한 느낌을 추가한 거죠. 맞아요. 요즘 이런 스타일도 많이들 선호하시고 특히 이런 머리 스타일로는 얼굴이 좀 작으시고 동그란 얼굴형이신 분들이 이렇게 눈썹 라인으로 떨어뜨리는 가르마도 많이 하시거든요. 가르마 펌은 섹시한 느낌보단 부드러운 느낌이 강한 헤어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웨트한 느낌의 제품만으로도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르마 펌의 올해는 새로운 변신이 기대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박서준 씨가 하면서 굉장히 핫해졌고 유행을 했던 헤어스타일이죠. 유행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올해까지도 꾸준히 그리고 내년까지도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갈컷? 아무래도 가르마 스타일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스타일에서 조금 지겨우신 분들은 변형 하나만으로 다른 느낌을 충분히 낼 수 있어서 갈컷 스타일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한쪽만 넘김으로써 이미지가 남성적이면서 깔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르마 스타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스타일링 굉장히 쉽죠. 그냥 기존 가르마 스타일에서 한쪽만 살짝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박서준 씨처럼 한쪽을 그냥 짧은 기장으로 쭉 떨어뜨리면 색다른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스타일링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짧은 가르마 스타일의 가위컷을 한다면 그레이님처럼 질감을 살려서 가위컷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흥민님이나 공유님처럼 댄디한 느낌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기장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수영님처럼 스타일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락시크 느낌, 댄디한 느낌에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스타일이에요. 요즘 분들이 너무 똑같은 건 싫어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요즘 고객님들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길거리 원이 되기 싫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헤어스타일도 나만의 색으로 표현되기를 좀 원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좀 많이 하는 펌이라고 한다면 댄디 펌, 섀도우 펌 이런 게 많이 보였는데 올해는 펌의 종류가 좀 다양해졌더라고요. 에즈 펌이나 히피 펌이나 스왈로 베이스 펌 이런 느낌들이 많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에즈 펌 같은 경우엔 일반인 분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배우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우분들은 다양한 배역과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힙한 스타일을 하기에는 배역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스타일에나 어울리는 이런 에지펌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개성을 표현하고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히피펌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재범 씨나 피오 씨나 비 씨나 바비 씨가 이런 히피펌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장에서 펌만 다르게 해서 본인의 개성을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이 보이는 게 스왈로 베이스펌인데요. 이 펌은 좀 어떤 펌인가요? 일반적인 웨이브라기보다 더 칠고 더 펑키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도 기존에 많이 보였던 섀도우 펌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펌만으로도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서 올해의 머리를 바꾸고 싶다면 펌으로 여러분들 색을 표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히피 펌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저도 히피를 조금 넣었잖아요. 히피를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느낌 때문에 얼굴이 크신 분들도 보완이 되면서 각진 것도 순화가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남친룩을 느끼고 싶다면 그래도 에지펌을 도전해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스왈로 베이스펌이나 히피펌을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삭발 트렌드가 드디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파격적이라 사실 네. 엄청난 파동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저도 이 유행이 올 거라고 확 느꼈던 이유가 쇼미더머니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가장 많이 보였던 헤어스타일이 반삭 삭발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와 멋있다, 개성 있다, 나도 한번 밀어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안 할 것 같아요?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반삭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거울을 보고 슬퍼할 내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남자라면 한 번쯤 다 겪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죠. 군대에서 처음으로 짧은 머리를 했는데 좋은 점 한 가지 있어요. 머리 감고 나서 말릴 때 굉장히 편하다. 그뿐만 아니라 반삭에 탈색까지 들어가게 되면 스타일이 굉장히 힙해지고 펑키해져요. 스트릿한 느낌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트렌디한 룩에도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핫한 BOC 루이비
짜잔. 그리고 08 베이징님 힙한 느낌으로 스타일 변화를 주셨죠. 시원시원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반사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피하면 좋을까요? 얼굴이 조금 기신 분들보다 윤곽이 동그라진 분들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각이 지거나 하관이나 광대가 발달하신 분들은 위에 머리카락이 짧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각이 돼서 얼굴이 더 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각이 너무 뚜렷하지 않은 분들, 둥근 얼굴형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크로컷은 짧은 머리에서 머리가 길어가는 분들이 하기 좋은 헤어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남성분들 전역하고 나서 대부분이 다 머리를 일단 기르고 싶어 하시잖아요. 기르는 과정에서 크로컷도 한 번쯤은 거쳐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짧고 길고로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팁을 드리면, 짧은 머리에서 머리를 기를 때 윗머리는 계속 길러주면서 옆머리만 다듬어주면은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 바로 크로컷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진화가 된다면 아이비리그컷, 플랫컷 느낌으로 점점 스타일을 변해가면서 기르신다면 훨씬 더 이쁘게 기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봤는데요, 원장님 생각했을 때 올해 이런 헤어스타일은 진짜 예쁠 것 같다, 추천하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깡님이 하신 히피 리프펌이 예쁜 것 같아요. 얼굴형에 따라서도 디자인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히피펌을 하고 나서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스타일도 좋아지면서 다 어울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2022년 유행할 헤어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헤어스타일 변화를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과 함께 내년에는 헤어 컨텐츠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쁜데 촬영할 수 있나요?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컨텐츠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거짓말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재밌게 이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